우리 정씨 여공주자손은 참 재주도 많으신 분이 왜내 재주를 다못 펴고 살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많은데 모든 게내손 안에 있질 않다 소리가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씨 여공주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다 보면 내 꾀에 내가 넘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내 발등을 찍는 형국이고. 우리 여공자손 올해 어디 이동할 계획 있어? 올해 아니요, 없어요. 없어? 올해 이동할 거야. 빠른 지역으로요? 다른 지역이 됐던 직장을 옮기다. 이동을 한다 소리가 나와. 그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 좋게 있고, 너무 사람들한 관계에서도 좋아. 다 좋고 한데, 그 와중에 지금 주변에서 몇몇이 우리 여공자손한테 헐뜯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구설이 좀 많이 나와. 아, 그래요? 지금요? 근데 우리 여공자손은 그런 건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만나시는 분 있으시지? 아니요, 없고요. 사실은 좀 궁금했던 점이 소개를 받아서 내일이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왜 없다 소리를 해? 지금 아, 만나고 소개 있잖아. 봐서 아. 그때 소개를 해서 내가 마음이 없으면 내일 안 만나겠지. 또 만나겠어? 그쵸, 그쵸. 그지? 근데 사실 이분이랑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연은 들어왔어. 이분이랑요? 그 분이 아니더라도 연자는 들어왔다 소리가 있고, 연자에서 결혼 운까지도 들어와 있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혼인의 길이 열려. 근데 우리 여공자손 결혼을 해도 우리 여공자손은 내 손에서 일을 놓지를 못해. 직업적인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에서 일을 못 논다는 거는 직업적인 일이지. 집안 살림이야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 그분이 같은 지역에 있어? 아니요.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동의 수가 들어온 수도 있어. 그분하고 연이 잘 맞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어 보여. 저보다 2살 많아요. 근데 얼굴로 보면 그 우리 여공자손은 되게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상대방 얼굴은 안 보나 봐. 저 외모는 안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지금 소개받으신 분이 좀 그런 것 외모가요? 같아. 잘생겼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외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이는 분은 좀 외모적으로는 뭐 외모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 여공자손보다는 좀 딸린다 소리는 나와. 뭐 사람이 눈코 입다 달렸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근데 그분이 능력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자기가 맞춰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저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도 하셔도 돼. 되나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것도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정 불화가 있어서 그것보다 네, 멀리시나요? 말씀하세요. 가정 불화가 있어서 지금 저 혼자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너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다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이혼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언니 두 명이 있어요, 위에. 근데 다 연락을 안 해요, 그세 명이랑.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살다 보니까 그냥 되게 그냥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제가 가정도 이루고 싶고 한데 이런 거를 상대방 그 괜찮아. 부모님은 이런 걸다 이해해 주실까? 결혼은 할수 그분 있을까? 같은 경우, 이런. 지금 만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런 건다 필요 없어.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상대방의 가정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그분은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아. 아, 맞아요. 네. 지역을 1년마다 이동을 하신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 특, 아, 분이시고, 직업 특성상. 네네네. 그런 분으로 보이시고,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잘, 케미는 잘 맞아. 그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여공자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갖고 있는 가슴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셔. 그러니까 잘 만났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막 결혼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 왜냐면 그렇지 제가 않아. 가정 불화도 네. 있고, 가족들이랑도 연도 다 끊고 그냥 저 혼자거든요. 아무 친척들이랑도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수 있을까? 이게 가장 잘살수 궁금. 있으신 분이야. 와, 진짜요?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제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거든. 근데 본인께 본인이 넘어갔어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하면 누구보다도 내 가정을 아끼고 살수 있어. 하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건 있어. 집착. 집착이요. 우리 여공자손이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집착이 참 심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좀 이렇게 멀리할 수는 있거든. 하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놓고 하면 얼마든지 가정 이루고 살수 있다 해요. 걱정하지 마셔. 하고 지금 그 만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걸다 이해를 해주고 살수 있는 분이라 하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셨지? 근데 그러면 그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보이는 분은 그래. 지금이요? 지금 만나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같은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고, 우리 여공자손 또한 지금 5월 안에 이동의 운이 들어왔다 했잖아. 그래서 그분 따라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가족들이랑 연을 끊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할 연락할 거야. 그게 있어요? 제가요? 아, 제가 먼저 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가 나온 이유가 엄마한테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따로 나왔는데 저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질 않아. 지금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본다, 내가 어떻게 한다, 뭐 가슴속에 그런 생각. 묻고 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리고 여공자손은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약해. 누구를 만나서 내 엄마 뻘 되시는 분 아니면 어떠한 어른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한테 빠져들고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도 나. 내 엄마가 이랬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연을 끊어서
저 혼자만 남은 생각에 그게 너무 가장 힘들고 막, 그냥 결혼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은. 네, 그럼요. 근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이제 가족들이 아무도 없으면은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가 하실 수 있어. 참 그렇고.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에, 너무 많이 괜찮아요. 하더라도 이게 가정불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본인은 생각이 없거든요. 가질 생각 없다 하더라도 본인은 아이가 있어. 있다고요? 몇 명? 두 명. 두 명이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네. 우리 영웅자수는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게 되면 네.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살 거야. 그 아이들한테. 하고, 아이가, 복덩이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 내가 가정을 깨고,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 치더라도, 나는 부모의 덕은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게 가슴속에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영웅자손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부모의 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만 바꿔. 아셨지? 우리 부모님이 남부끄럽지 않게 살고 잘좀 살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천 가지 만 가지 망갈래 길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행복을 찾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 비우셔. 아셨지?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영웅자손은 내가 마음속에 뭘 담고 산다 하더라도 그게 깨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 그러고 이 좋은 세상에 내 아이들하고 어디를 우리 영웅자손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하거든. 응이 아니고 본인 얘기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시집을 가서 내가 가정을 차린다 하더라도 난 아이들을 안 낳을 거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 아셨죠? 그렇게 못 사니까 버리셔. 지금부터라도 버리고 나는 내 팔자에 아이가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팔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굳건히 먹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뤄야지 하고 사세요. 아셨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팔자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하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을까 아니, 본인은 이혼 이런 수 없어. 생각. 아, 그래요? 네. 그런 하고, 생각을 그분 많이. 또한, 지금 만나시는 분 또한, 이혼이라는 건 절대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야. 근데 사실은 이분이랑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야, 잘 맞아. 이분이랑.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겠지. 처음에 왜 혼자만 보세요? 그랬잖아. 아, 그게 그 본인이 의미였어요. 제일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점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 근데 그거기도 한데, 그렇지. 근데 부모님, 저는 그거,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연 거? 끊은 거, 그거. 그거는 둘째 문제고 본인은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도 연락을 닿을 거고 지금 우리 집에 온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연이 나한테 들어올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 그러고 맞아요. 오자마자 앉아서 왜 혼자만 드세요? 남자친구가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다 했는데도 우리 영웅 조수는 탁 가리고
지금 만나볼 생각이었지 아, 만난다고 맞아요.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 네. 하지만 그분은 연차로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보죠. 아셨지? 잘 만나셨어. 우리 영웅자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올해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복삼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삼재를 타지 않는 분이셔. 아, 진짜요? 근데 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힘든 거는 지금 당장 힘든 게 아니잖아. 올해 들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잖아. 네, 저한 30살부터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랑 가장 커요. 엄마랑 싸우고. 근데 이게 저의 성격 문제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니들이랑도 안 좋거든요. 성격 문제예요. 아, 본인의 성격이고, 안 본인, 좋아서요? 그쵸? 아니, 안 좋은 것보다, 우리 영웅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으면 끊어야 돼. 뭐가 됐든지 간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고, 바로 다른 일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러신 분이야. 머리는 되게 좋아. 재주도 많고. 안타까운 건딱 하나야. 내께 내가 넘어진다는 거. 지금도 그때 당시에 연을 끊고 살면서도 후회 아닌 후회를 한단 말이지.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본인께 본인이 넘어가지 마. 아셨지? 응? 그러고 네네. 잘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또 다른 거 네네. 궁금한 거 있어? 아까 그 제가 직장에서 구설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앞에 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 직원분들이 그럴 것 같아. 저를 그런 안것 같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너무 똑똑해. 제가요? 너무 일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거를 딴 사람이 하나 할때 본인은 두 개를 할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네. 가시처럼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건 본인 근데 생각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아한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지. 사실 시기 질투지, 시기 질투. 안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시기 질투인 거지. 왜냐면 제가 약간 그런 걸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직원분들이랑 사이도 다 좋고 저는 사실 여기 회사에서 불만은 없거든요. 항상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을 때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전혀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여공자손이 어떤 일을 하면 정말 깔끔하게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 할때 본인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를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 같이 일을 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되는데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설이 나오는 거지. 뭐 본인이 어디 가서 뭐 크게 잘못하고 그러는 게 없단 말이지.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건? 제가 너무 같은 거 자꾸 아, 여쭤봐서 괜찮아요, 죄송한데요. 가족 조만간이라고 하셨죠? 연락이 이렇게 닿는 게. 뭐 그렇게 어머니나 뭐 언니들이나. 멀어 보이진 않아. 근데 이게 그러면 연락을 하면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다. 아, 달라졌대요? 어머니도 후회를 그럼 하실까요? 그 아무리 내 자식이 싫어도 천류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이잖아. 그 천륜을 어떻게 끊고 살아? 아셨지? 죽을 죄를 졌던 내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도 천륜은 끊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지? 보기보다 독할세. 저요? 마음은 약해가지고.
언니들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여쭤보지만 괜찮아요. 언니들은 잘살수 있나요? 왜냐면 언니들도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두명 다.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7살, 5살 차이에요. 근데 언니들도 잘살수 있나요? 네, 잘살수 있어요. 결혼해가지고요? 두명 다요? 네. 근데 둘다 고집들이 너무 세. 그분들은 내가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남자가 나를 떠받들고 살아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좀 이기적인 성향은 있어. 그것만 조금 죽이면 세월이 가면 네네. 성격도 죽어.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둘다그 성격이 조금만 수그러들면 시집도 갈수 있어. 그리고 가실 분들이야. 두명 다요? 둘 중에 하나는 시집은 안 갔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같이 사는 걸로 보여. 근데 그런 것도 보이세요? 제가 뭐 언니 생년월일 뭐 이런 거 나는 그거 안 하고. 몰라. 내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다 생년월일 넣었어? 그쵸, 그쵸. 같이 살지는 않을 텐데. 같이 사는 걸로 보여, 한번. 남자분이랑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니 두명다 본가에서 어머니랑 셋이 살거든요. 저만 혼자 따로 나온 거고. 근데 그 근데 중에 한 분은 같이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서 남자랑 같이 있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되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본인 걱정이나 하고 살아. 그냥 둘은 정말 내 거라면 네. 남한테 뺏기지 않고 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또 그렇게 엄마 걱정, 언니 걱정하면서 뭔 연락을 안 한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다 쓸래. 근데 지금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집에 나온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 어머니랑 말안한 거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5년 넘은 것 같아요. 대화를 아예 안한 거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딱 삼재라고 느낀 게, 제가 한 30살부터 이제 집에 나오고, 근데 제가 또제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다퉈가지고 연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재가 아니야. 그냥 제 잘못일까요? 서로 코드가 안 맞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삼재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이 삼재라 하면 다 힘들게 살아야 돼. 맞잖아.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 우리 용자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삼재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근데 여공자선은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하는 신분이야. 아셨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도 다 끊고 이래가지고, 친구가 아예 안 남은 건 아닌데, 그냥 아예 없다 지금, 그러면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지 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자꾸 막 지낼 안수 좋은 있어. 생각이 아니 들고, 괜찮아. 그래요? 점점 좋아질 거고 나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자꾸 우리 영자성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맞춰 나가면 평행선을 이루고 잘갈수 있어. 근데 우리 여공자선 같은 경우는 보폭을 맞추기보다는 너무 앞에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만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격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조금만 한숨을 좀 돌리고 가, 숨을 돌리고. 아셨어? 빨리 가면 지쳐. 인생이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대가 사회생활을 한참 해야 되는 나이잖아. 근데 여기서 전력 출출로 해버리면 40 먹고 50 넘으면 지쳐서 이 세상 다 사는 사람 같아. 그러지 마. 아셨지? 조금만 천천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가도 돼. 아셨죠? 네네.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